네, 이번 시간은 2020년 1, 2회 통합 수질환경 산업기사 첫 번째 과목 개론 보도록 할게요. 자, 문제 1번. 성층현상이 있는 호수에서 수온의 큰 변화가 있는 층은 그랬어요. 자, 이게 성층이죠. 세 가지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맨 위, 순환층, 표층,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요? 뭐라고 하나요? 네. 에필린연. 그죠? 그래서 이게 표층이에요, 순환층.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수온 약자 변홍층 더모클라인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정체층 심숙주기가 이제 하이퍼립니언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자 그러면은 이때 볼까요? 우리 수온에 큰 변화가 있는 거 우리 온도로 보면 여름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? 위에는 대기가 여름이니까 덥죠. 그래서 온도 높고 여기 수온 약층에서 온도 내려갔다가 정체층, 심수층 가면은 물의 밀도 제일 큰 4도씨 돼요. 그죠? 그래서 수온의 변화가 큰 층은 어디예요? 더모클라인, 수온 약층이 됩니다. 그래서 정답 네, 2번이 되겠네요. 문제 2번. 자, 녹조류가 가장 많이 번식하였을 때 호수 표수층의 pH는 자, 호수 표수니까 호수 맨 위쪽이죠.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? 태양이 대기가 있으니까 태양이 있어요. 그죠? 지금 조류는 녹조류. 조류 중에서도 녹조류 그러면은 뭐가 있나? 엽록소가 있는 조류입니다. 그래서 뭘 해요? 광합성을 하죠, 조류는. 그래서 이 녹조류가 많이 번식했다는 얘기는 낮에 뭘 하냐면은 이 햇빛 이용해서 광합성 많이 하는 거예요. 광합성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광합성은 CO2를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 생각하시면 돼요. 나무가 광합성을 하면 CO2는 줄어들고 뭘 내나요? 산소 내놓죠. 그죠? CO2가 산성이에요. CO2가 줄어드니까 pH가 어떻게 돼요? 높아집니다. 그래서 광합성이 과하게 조류가 많이 번식해서 광합성을 많이 하게 되면은 오히려 pH가 올라갑니다. 어느 정도 올라가냐? 8에서 9까지도 올라가요. 그래서 요 이상이 됩니다. 그래서 표수층의 pH 광합성 많이 하니까 4번 pH가 더 높아지더라. 요즘 요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조류의 광합성과 관련해서 pH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거, 그거 잘 정리를 해주세요.